한번 먹어봐, 잡숴봐. 아, 잠깐 지켜봐. 아빠 이거 들고 여기 서 있어봐. 베이커리. 이거 들고 있어. 여기, 여기, 여기 앉아. 하지마, 지금. 앞으로 빵 사지 마라. 내가 다 빵 만들 테니까. 먹어봐. 이만 건강하고 지금 맛이 비슷하게 나잖아. 어?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서기 1984년도에 내가 서울 처음에 올라왔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빵 만든 기술을 배우면 빵은 먹고 살겠구나 하면서 빵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로부터 38년이 흘러갔네요. 제가 오늘 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500g 넣겠습니다. 밀가루 500g. 유튜브 보고 할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엄청 헷갈려요.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계란 2개 넣겠습니다. 2개. 자, 2개.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우유 좀 붓겠습니다. 소금, 천일염, 완전히 천일염. 소금을 짜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, 이 정도만, 응, 이 정도만 조금, 이 정도만 넣고 다음으로 이 꿀이 좀 있는데요. 이 꿀이 5년 전에 그 마늘 저기 삶아가지고 이거 재놓은 거예요.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설탕 대신에 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꿀을 넣고 이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아이,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. 빵을 만들다 큰 소리를 주고 왔는데 이게 만들어질란가 모르겠네. 어? 너무 묵다 방죽이 묽어. 이거 묵으면 안 되는데.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해와서 하는데 또 치면 되고 그냥 또 물을 약간 더 치면 또 질고 이게 마치기가 여간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큰일 날 뻔해. 효소 안 넣는다, 효소. 아, 이게 헷갈려, 무조건. 야, 효소를 막 5g, 3g 그렇게 넣으라고 그러는데 양이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몇 g짜리냐고, 90g짜리니까 5g을 넣으면 너무 효소가 있는데 효소를 이 정도, 이 정도 해갖고 정도 맞나? 빵은 누가 관계 손이 난리 나는데 난리 나갔어. 손반죽을 해야지 뭐든지 맛있어. 이거 뭐야 이거? 걸레대고 걸레대고 이게 빵이 아니고 걸레라 이거? 이렇게 좀 더. 아, 맞아. 버터를 안 넣었구나. 이렇게 썰어, 이렇게. 썰어. 아, 또 버터를 섞으니까 밀가루가 약간 미끈미끈해지는구나. 이런, 이런 효과가 있었네. 역시 버터가 묻으니까 손이 민질민질해졌네. 그래. 공기 한 통하게 딱 한 다음에 뭐로 덮어야겠어. 유튜브에 보니까 이걸 행기로 덮으래. 이렇게 덮어가지고 따뜻한 곳에 1시간 반만 넣겠습니다. 계란 흰자는 이렇게 버리고요.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 꿀을 좀 탔습니다. 꿀을 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네. 우리
대통령 비서실장 뒤쪽에 앉아 있는 수석들이 말이죠.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. 자, 괌을 말을 쓰는 것이 괌을 이렇게 썰어놨습니다.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. 괌 삶은 걸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. 자, 반죽을 하고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. 한번 보죠. 이야, 부풀어져 있다. 튀긴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해갖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막 하던데 이걸 나도 뭐 흉내를 한번 내봐. 안쪽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쓸어넣어 놓고 싹 안쪽으로 이렇게 봐라. 해갖고 동글동글하게 해갖고 이쁘게 해갖고 해놓고 이런 밤이 좀 들어갔으니까 밤을 더 넣어. 밤을 더. 그래, 아까 꿀하고 달걀 노른자하고 섞어놓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더라고, 이렇게. 자, 됐다. 이제가 25분간 또 숙성을 시킵니다. 따뜻한 데에다가 딸내미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15분만 숙성시켰는데 상당히 많이 부풀었네. 아이고. 자, 먹고 180에서 190 사이. 그 다음에 기능은 빵에다 놓고 25분. 첫 번째 작품을 치고 비주얼은 괜찮은데 비교죠. 아이고.